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의 한 대형 영화관이 정전되면서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던 수백 명이 황당한 상황을 맞았는데 입주한 건물의 낡은 변압기 부품이 문제였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게 변한 청주의 한 대형 영화관. 3,000제곱미터 규모의 영화관 전체가 암흑이 됐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당시 영화가 상영 중이었던 8개 상영관을 비롯해 매점과 매표소까지 모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영화가 중단되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황당하다. 연락을 줄 테니 나가라니 극장 측의 수습도 실망스럽다 등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일 낮이었지만 휴가철을 맞아 평소보다 40%가량 많은 관람객이 영화관을 찾은 상황. 복구는 1시간이 지나 이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이 이뤄져 많은 관람객들은 이미 발길을 돌린 뒤였습니다. 휴가철이고 방학철이고 그다음에 개봉일이고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관을 찾아주셨는데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주한 건물의 변압기가 부품 불량으로 과부하가 걸려 퓨즈가 끊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영화관 전용 변압기 문제로 전원이 잠시 차단됐고 현재는 임시 복구돼서 정상 상영 중입니다. 해당 영화관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환불과 함께 추가 관람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